일단 저번에 사울 영입을 했거든요. 내가 지금 급여가 3이 남고 지금 라비오 대신에 얘를 넣고 여기에 또 토츠를 하나 넣을까 했는데 토츠가 급여 이제 18이네가 뭐야 이건? 풀백인데 웬 손흥민이야? 아 나쁘지 않은데 이거? 오 민첩 110. 일단 관심 목록 급여 18이 좀 제약이 있네. 어디서 급여를 아껴야 되나? 아 일단 그냥 파블랭카를 쓸까? 라이브 하고 그러면 급여가 또 3이 추가가 되니까 여기에 급여 21까지 들어올 수 있네. 그러면 얘 유사 굴리트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? 의견이 좀 반반으로 나뉘네. 약간 뭐 강목이란 얘기도 있고. 중원은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로 이제 압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키가 작으면 또 태클 범위도 짧아. 다리가 짧아서 파블랭카, 칠카랑 유사 굴리트 이렇게 한번. 아 가자 가자 가라라라라라라라 이씨불. 잠깐만요 여러분들. GK 핸들링이 88이면은 공 잡다가 미끄러지나? 공이? 야, 위치 선정도 왜 이렇게 좀안 좋은 것 같지? 에이 모르겠다. 자 지금 사비치 사비치 이게 뭔 자세야 이거? 급여 21에 191, 76kg 보통 약발사 강뚝 있고요. 중거리 줄 선호에 아웃사이드 있고요. 속력 그렇게 나쁘진 않고 결정력 좋고 슛 좋고 패스 좋고 페널티킥만 못 차고 또 나머지 드리블 민벨 수비력까지 거기다 피지컬 와 몸싸움 111다 좋네. 뭐야 이거? 그다음 사울, 예 네, 사울. 사울은 예전에 이제 TC 때도 그렇고 GR 때도 그렇고 내가 워낙 좋아했던 선수기 때문에 자 급여 20에 184, 76kg 빠름 피지컬 준수 강둑에다가 예리한 가마차기까지 있죠. 속력도 준수, 결정력도 괜찮고 슛도 괜찮고 패스도 괜찮고 드리블, 인벨도 괜찮고 수비력도 괜찮고 피지컬도 괜찮고 다 좋네. 육각형이야. 든든한 중앙이네. 아주 국밥 같은 든든하게. 일단 게임 해봅시다. 바로 공식 경기. 못 넣은 걸 수도. 자 사비. 조진 것 같은데? 방금 살짝 써봤는데, 아니, 왜 이렇게 군. 아, 사울은 보증수 편지. 나쁘지 않네요. 아니, 키가 커가지고. 얘로 드리블 칠 생각하면 안 되고, 비에이라처럼 써야지. 왔다. 니발라. 니. 에이. 아, 이 뭐야? 저걸 못 잡아. 어? 불안해. 아이, 모바일. 사울. 지졌다. 야, 사비치. 위에 주고. 메모리. 약발 3이 좀 아쉽긴 하네. 윙어가. 근데 사비치 나쁘지 않네. 패스 좋고. 딱그 본인이 해야 할일딱 열심히 해주네. 아 까비. 하지만 골키퍼 나와. 뭐해? 뭐야? 뭐해? 씨 페널티 킥인 줄 알았어. 보여주나 또? 어우 깜짝 놀랬고. 아니 못 잡냐 왜? 야 저거 진짜 너무 불안하다 여러분들. 아니 옆으로 꺾어서 헤딩을 해야지. 사울아 싸울래? 사비치 오! 야 사비치 개사기다. 사비치만 잘 샀다. 거의 비에이라야. 피지컬도 그렇고 밑에 다 뭐야 씨. 손흥민 뭐해 왜 눈치 보고 침투를 안 해? 엄마야.
4월 그렇지. 보여주네 이제 슬슬. 오 잡았어 잡았어. 그래 그래 그래. 골키퍼가 캐칭 한번 했다고 좋아하고 있네. QW 그렇지. 그런 게 나만 안 좋은 거야 근데. QW W 아 사비치 와 미쳤다. 아니 사비치 개 좋은데? 디발라 야 역시 3차 1대 장기죠? 디발라 뭐야 뭐야 야 삘 탔다 디발라 ZD 옛날 ZD 돌아왔냐 이거? 아 사비 진짜 미쳤고 미쳤고 아임 모바일 가는 거거든 5,000원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동네 고래형님 왔고 디발라 오! 호우한 거 아닙니다 오우한 겁니다 아, 고맙습니다 사울도 중거리 갑니다 사울 일치 사울이야 사울은 GRTT TC 때부터 중거리가 진짜 사기였어 예? 디발라 와 찼다 하면 들어가네 디발라 스페셜이냐고 야 파울로 디벨러님 슈퍼채팅 5,900원 감사합니다 디발라 나이스 디발라 아 디발라 나이스 디발라 고맙습니다 꺾고 최고의 재능 꺾아치 하비레츠 손흥민 팔자 나는 가차 없는 사람이야 아, 솔직히 딱히 그런 별다른 활약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 저 둘은 솔직히 이름값에 비해서 하베르츠 어 잘가 어 멀리 안 나갈게 멀리 안 나갈게 응 잠깐만 가격이 아니 내가 16억에 샀는 하 이럴 줄 알았어요. 역시 여러분들 제 말이 맞죠? 에, 이번 20 토츠 손흥민은 좀 애매합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뿌잉.